보신탕 조롱미 방송인 제이레노, 분명한 잘못, 뒤늦은 사과, 한국 보신탕 등 아시아 문화를 습관적으로 조롱해온 미국의 유명 방송 진행자 겸 코미디언 제이레노가 오랜 기간 반복한 아시아계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분명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. 레노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미디어 감시단체 미디어 액션 네트워크 만아 인터뷰에서 마음속으로는 잘못된 줄 알고 있었다며 일련의 문제가 있는 발언에 사과했다고 시카고 트리뷴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24일 현지 시간 전했다. 레노는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모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기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혐오 반대 시위가 촉발된 후 이런 입장을 드러냈다. 매체 버라이어티는 2019년 12월 레노가 그해 4월 MBC 방송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카즈 갓 탤런트 녹화 현장에서 한국의 개고기식 문화를 거듭 조롱하는 발언을 해 제작진 일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. 당시 초청 심사위원으로 녹화 현장에 간 레노는 이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이자 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웰이 반려견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한식당 메뉴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. 그는 앞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대표 김동성이 실격 처분된 후 방송을 통해 집에 가서 개를 걷어차고 잡아먹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. 레노는 이번 만화 인터뷰에서 무해한 농담이라 생각했었다며 나는 우리의 적인 북한 놀리기를 좋아했고 대부분 농담이 그렇듯 내 농담도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. 그는 당시 무엇이든 트집 잡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고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불만이 접수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.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농담도 못 받아들이면 그건 당신들 문제다라고 반박하는 것. 나는 마음속으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후자 입장을 취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. 또 내가 저지른 분명한 잘못에 사과한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. 앞으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. 레노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MBC 방송 심야 토크쇼 투나잇쇼 더 투나잇쇼를 진행하며 인기를 끌었다. 이후 자동차 관련 리얼리티 쇼 제이레노의 게라지, 제이리노즈 게라지, 코미디 퀴즈쇼, 유벳 유어 라이프, 유 베트 유어 라이프 등에 출연하고 있다. 2014년 텔레비전 아카데미 명예 전당에 헌정됐고, 코미디 배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마크 트웨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나, 특정 인종을 겨냥한 조크들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.